상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 기본 작업의 고급 필터 문제입니다.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 A22셀에다가 고급 필터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함수식을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거라서 필드명을 조건이라고 임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 서울이 아니면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등호 입력하고 엔드 함수 입력합니다. 지역의 데이터를 가져와서요. 같지 않다 서울이라고 조건을 입력할 거고요. 신표. 어, 가격이, 가격의 데이터를 가져와서요, 평균을 초과한다, 큽니까? 에버레지 함수를 통해서 구하신 평균보다 큽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요. 에버레지 통해서 구한 평균은 모든 데이터에 동일한 값을 비교할 수 있도록 F4 눌러서 절대참조. 에버레지에 대한 가로 닫고요, 엔드에 대한 가로 닫아서 조건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에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 하셔서 저희는 A2부터 F20 영역의 데이터를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A22부터 A23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 A25부터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둘레 5건 정도의 데이터가 추출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음,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어, 필드명을 빼고요 A3부터 시작하셔서 F20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이라고 있고요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 현재 다섯 번째 행마다 음, 현재 다섯 번째 행마다 글꼴 스타일을 기울인꼴과 채우기 색깔을 적용할 건데요. 어, 현재 주어져 있는 데이터는 로우와 mod란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라고 하면 다섯 번째 해당한 데이터인데요. 중요한 거는요. 현재, 음, 데이터 다섯 번째 핵마다, a3부터 f20 영역에서, 어, 다섯 번째 핵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후반 서밋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해당한 데이터가 서식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행의 번호를 가져오는데요. a3셀의 데이터 a열에 있고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f4를 한번두번 번 눌러서요. a열에 가서 행의 번호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현재 a3셀의 행의 번호는 3이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를 첫 번째로 간주할 수 있게 하려면 마이너스 2를 해야만 행의 번호가 1이라고 구해지고요. 그 값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입니까? 라고 하면 현재 범위 정한 데이터 다섯 번째 가서 서식을 적용하겠습니다라고 수식을 작성하셨구요. 서식에 가셔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기울인 꼴에 채우기 색깔을 표준색의 노랑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다섯 번째 데이터마다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첫 번째 A1부터 O32, A33부터 O62로 1페이지, 2페이지로 페이지 나누기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는 A1부터 시작해서 O32까지가 첫 번째 페이지고요. 저희는 A33을 선택하시고 두 번째 페이지 시작할 수 있도록.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나누기에 가셔서,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클릭하시면, 페이지 나누기 선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A1부터 O62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A1부터 시작하셔서, O62 영역을 선택하시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오시면, 인쇄 영역이라고 있고요. 인쇄 영역 설정을 클릭합니다. 매 페이지마다 이 행이 반복인쇄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제목을 클릭합니다. 반복할 행을 선택하시고요. 행 머리글 2를 클릭하셔서 이 행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자동 맞춤을 이용하여 용지 너비를 1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페이지 탭을 클릭하시고 자동 맞춤에 오셔서 용지 너비를 용지 너비를 일로 하시고 높이 값은 지워줍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옆으로 두 페이지가 나누 표시가 인쇄될. 것처럼 설정이 되어 있지만 용지 너비를 1로 하시면 가로폭은 1페이지에 맞춰서 1페이지에 맞춰서 인쇄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넣으시고 높이는 값을 지워주셔야 돼요. 만약에 너비와 높이를 둘다 1로 하게 되면 전체 내용이 1페이지로 인쇄될 수 있기 때문에 높이 값은 지우시고 너비 값만 1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고요. 지금 작업한 페이지 레이아웃에 대해서 어, 확인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시면 파일에 가셔서 인쇄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현재 우리가 아까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누기 삽입한 내용이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갔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가로 쪽에 어, 한 페이지 용지 너비를 1로 했기 때문에 1 2 3 두 번, 그러니까 1페이지, 2페이지로 나눠서 인쇄가 되고, 그 다음 위쪽에 있는 제 필드명은 반복해서 인쇄하겠습니다라고 설정하셨기 때문에 1페이지와 2페이지에 동일하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에 음, 조건부 어,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 그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을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시트를 클릭하셔서 첫 번째 근무 지역을 표시하는 작업을 할 건데요. 직원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가 센터 코드를 의미합니다.라고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할 거예요. 그러면, left 함수를 통해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할 수 있죠. 직원 코드에 가서 왼쪽에 한 글자라고 하시면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해 오는데요. 이 추출된 코드를 가지고 표 2에 가서 첫 번째 열에서 찾고 지역을 가져올 겁니다. 네, left 함수를 통해서 추출한 이 수, 어, 7이라는 숫자와 센터 코드에 입력된 7이라는 숫자는 형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함수가 있나 봤는데 함수가 없어요. 그럼 일단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어떻게 오류가 났는지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 VLOOKUP 입력하시고요. 찾고자 하는 값은 왼쪽에한 글자를 가지고 표 위에 가서 찾겠습니다. F3 눌러서 절대 참조. 첫 번째 열에서 찾고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올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는데요. 라고 어, Na 오류가 표시가 됩니다. 이유는 left 함수를 통해서 구한 어, 값이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인식이 돼서 그럴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 left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곱하기 1로 해주시면 숫자로 바꿀 수 있고요. 그 숫자를 가지고 값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도 오류가 있다. 문제에서 그렇다면 해당 지역이 없을 경우는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하래요. if error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 전에 작성하신 수식에 오류가 있다면 어, 맨 끝에 가서 클릭하고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아까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정년퇴직 날짜를 구할 건데요. 정년퇴직 날짜는 어 생일 생월이 6월 이전이면 6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러면 생년에다가 60을 더한 날짜에 6월 30일로 데이터 함수를 통해서 날짜를 만들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만약에요 어, 생월의 데이터가요 6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6월 이전 생이 이전입니까?라고 조건을 주시고. 어, 6월, 어 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7, 8, 9니까, 이전이니까,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요. 부등어를좀 반대로 표시해야 되겠죠. 6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럼 1부터 6까지 해당이 되겠죠. 어 6월 전이라고 하면요. 데이터 함수를 이용하셔서 어, 생년에다가 60을 도한 연도에다가 6월 30일이 정년입니다. 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어, 생년, 연도에다가 60일 도에서 12월 31일로 하겠습니다라고 입력하시고 데이트에 대해서 연, 월, 일 값을 넣어서 날짜 형식으로 만들겠다 라고 작성하셨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 주시면 생일에 따라 생일 월에 따라서 날짜가 6월 30일 또는 12월 30일로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산 작업 문제 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표 1에 직위와, 그 다음, 결혼 여부와 부양 가족수를 이용해서요, 표 3에 가서요, 직위별, 그 다음에 결혼 여부에 따른, 어, 가족수의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은 에버레이즈와 이프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구한 값을 반올림을 해서요, 정수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등고 입력하시고,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을 하는데요. 숫자를 구하신 다음, 어,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조건은, 어, 에버레이즈와 이프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if의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직위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범위 정하고, f4, 절대 참조. 같습니까? 바로 왼쪽과 같습니까? m14부터 m17까지인가요? 그래서 m10에 있습니다라고 f4를 한번, 두번, 세번 눌러서 열을 고정하시고요. 곱하기. 다시 한번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결혼 여부 데이터가 있는 영역에 데이터를 가져와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위쪽에 있는 데이터와 같습니까? N13, 5 1 3 F4를 한번 두번 눌러서 13행을 고정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부양가족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if에 대해서 가로를 닫으시고, average에 대해서 가로를 닫으시면 가져오신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라고 수식을 작성하셨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Ctrl-Shift-Enter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세 번째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1에서 직원명과 음, 직원명과 생년의 어, 생년의 연도와 그 다음에 직위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최고령자의 직원명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를 통해서 어, 이름을 찾아올 거고요. 어, 맥스 함수를 통해서 최대값을 구한 다음 그 최대값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매치 함수를 통해서 어, 상대적인 위치값을 구할 건데요. 커서를 N22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합니다. 인덱스 첫 번째, array.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이름이에요. 직원 명에 가서 F4, 절대참조. 행의 위치는 매치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 위치한다 라고 구할 건데요. 맥스함수를 통해서 최대 값을 구할 거고요. 문제, if가 있어요. if를 쓰셔서. 아, 근데, 음, 네. 그 다음에, 어 맥스를 쓰시면, 아, 맥스가 아니라 min함수를 쓰죠. min함수를 써야 어, 가장 최고령자를 구할 수 있죠. 맥스를 쓰면 가장 어, 저기 젊은 친구의 어, 이름을 찾아오겠죠. 민이라고 입력하시고 if라고 입력합니다. 어,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입, 열고요. 음, 우리는 직위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요. H r 에 직위 열 직위 데이터를 가져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바로 왼쪽에 M22와 같습니까 어,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할 거라서 굳이 어, 고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음. 조건에 대한 가로를 열었으니까 닫아 주시고 저희는 어 생년월일에 연도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럼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MIN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가장 작은 연도를 추출하겠죠. 그 값을 같은 조건에 가서요. 같은 조건에 가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구할 수 있도록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요. 이 f 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곱하기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end 역할로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신표 매치 함수에서 정확하게 일치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 다음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직위의 최고령자의 어, 직원명의 이름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수식이 좀 아까 잘렸는데요. 어 인덱스의 찾을 값 실제 직원명을 찾아올 거고요 몇 번째 위치는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할 거고요 최고령자는 어 생년월일이 작은 숫자가 가장 오래된 연령이잖아요. 그래서 미함수를 통해서 구할 거고요. if 함수는 조건을 주셨고요. 이 조건에 가서 만족한 데이터에 생년월일을 연도를 가져오고 같은 조건에 가서 우리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위치 값을 가, 상대적인 위치 값을 구하겠습니다.라고 수식을 작성해서 직원명을 찾아다 표시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산 작업의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K3에 갖다 놓고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신 다음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public function 이라고 입력하시고 FN 어, 가족수당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요, 결혼 여부와, 그 다음, 부양 가족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음, 작성할 건데, if 문을 사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만약에요, 결혼 여부가요, 미혼입니까? 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미혼이라면, then, 어 3만 원이라고 FN 가족 수당을 어 3만 원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미혼이 아니겠죠? SF라고 입력하시고요. 미혼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제 기혼 중에서 부양 가족 수에 따라서 한 명입니까? 그렇다면 어 FN 가족 FN 가족 수당을 똑같이 3만원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else if, 부양가족수가 2명입니까? 그러면, 어, 6만원이라고 되어 있고요그 이상이라면, else, 부양가족수당은, 어, 입력받은 부양가족수에다가, 가족수에다가 곱하기 25,000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입 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nd i f 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커서를 k3에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가신 다음 fn 가족수당 결혼 여부를 선택하시고 부양 가족수를 넣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네어 부양 가족수와 결혼 여부에 따른 어, 가족수당을 계산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다섯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의 피벗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csv 파일을 가지고 피벗테이블을 작성하실 거고요. a3셀부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삽입에 가셔서 피벗테이블 외부 데이터 연결 선택 더 찾아보기 가져오실 데이터 여러분의 자료실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어, 예제 파일을 출석부 관리라는 파일을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 좋으실 때, 문제 내 데이터에 머리글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구요. 신표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구분기로 분리됨을 선택하고, 다음 누르시구요. 탭이 아니라 신표를 선택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다음 누르시구요. 특별한 열을 가져오지 말라라는 언급은 없으니까요. 어, 마침을 누르시고, 피벗테이블 만들기 오셔서 중요한 거는요, csv 파일을 가지고 피벗테이블을 만드실 때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라는 옵션을 꼭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년을 선택하셔서 행에 갖다 놓으시고요. 반을 선택하셔서 행에 갖다 놓으시고 성별을 선택하셔서 어, 열에 갖다 놓습니다. 출석수의 합계를 계산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출석수 필드는 합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출석수는 일단 갖다 놓으시고 합계로 표시할 거고요. 또한번 어, 최대값 출석수를 갖다 놓으시고 최대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함수를 좀 바꾸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음,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하셨던 어, 출석수 필드는 합계인데 출석수 합계라고 이름을 바꿀게요. 그러면 음, 네 어, 더블 클릭하셔서 이름을 출석수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그다음 따로 서식에 대한 언급은 없으시니까 확인. 다시 합계 어 출석수를 최대값으로 표시할 거고요. 그다음 음 출석수 최대라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출석수 합계와 출석수 최대라고 수정을 하셨고요. 어 총합계 에 가셔서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열의 총합계만 설정. 반을 기준으로 음 반을 기준으로 내림 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을 기준으로, 어, 텍스트 내림 차순 정렬하셔서, 반을 기준으로 내림 차순 정렬하시고요. 음, 현재 데이, 작성된 데이터에 보셨을 때요, 음, 1반, 2반, 3반에 해당한 데이터에, 어, 합계가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표시될 수 있도록 부분합을 그룹 상단의 모든 부분합 표시하셔서 어, 위쪽에 부분합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어, 작성하신 피벗테이블과 여러분의 실습하신 화면을 비교해 보시고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석 작업에 피벗 테이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첫 번째 데이터 정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2부터 E13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을 클릭하는데요. 음, 옵션을 클릭하셔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데이터를 정렬할 거고요. 이 행을 기준으로, 해요. 기준으로 사용자가 정한 순서대로 정렬하겠습니다라고요. 첫 번째가 지역이 올 거고요. 두 번째가 전용 면적이 올 거고요. 세 번째가 가격이 올 거고요. 네 번째가 세대수가 올수 있도록 추가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역, 전용 면적, 가격, 세대수. 네,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고, 네, 지역과 전용 면적과 가격과 세대수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지역부터 세대수로 데이터가 정렬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C3부터 C13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셔서 3.3으로 나눴을 때 몫이 34 이하만 입력할 수 있도록 수식을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몫을 구한 함수 e 션트라는 어, QUOTIENT -E 라고 입력하시고요. C3의 첫 번째 데이터를 신표 3.3으로 나눴을 때 3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어, 제안을 두시고요. 그 다음 설명 메시지, 현재 제시된 그림을 보셨을 때요. 제목은 입력 범위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설명 메시지는 3.3으로 3.3으로 나눈 값이 34 이하만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 설명 메시지까지만 나와 있어요. 오류 메시지는 표시되지 않았으니까요. 설명 메시지까지만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서 분석 작업 두 문항 살펴보셨고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과가 생명 생명공학 계열의 이름과,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요, 어, 일단 기존의 범위를 지우시고요. 생명공학에 해당한 이름과, 그 다음에 어,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러면 생명공학에 해당된 데이터만 선택을 하시고요. 생명공학에 해당한 데이터. 이름과 중간고사, 기말고사 해서, 어, 김정민부터 박지영까지 총 다섯 명의 데이터네요. 데이터 범위를 수정합니다. 다음은 3차원의 종류를, 어, 차트의 종류 변경에 가셔서, 어, 3차원의 누적 세로 막대로 표시할 수 있도록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차트 밑면을 선택할 건데요. 선택을 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밑면 서식에 가셔서 어, 도형 채우기를 채우기 색깔에 어, 첫 번째 흰색 배경 1이라고 되어 있네요. 1. 배경 1번에 5%더 어둡게 해 주시고 주 눈금선을 삭제하래요. 그러면 차트 요소에 가셔서 눈금선에 가셔서 기본 주 가로의 체크를 해제하시면 되겠죠. 차트 요소에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 줄에 등호를 입력하셔서 A1셀과 연동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고, 차트 제목에 대해서는 서식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에 가셔서 미세요가 파란 강조 1을 선택합니다. 3차원 회전,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3차 회전을 선택하시고, 직각으로 축을 고정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막대를 선택하셨을 때, 어, 계열 옵션에 가셔가지고요, 어, 깊이를 현재 값을 100으로 수정할 거고요, 너비를 200으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 세로 축을 선택하시고요, 축 옵션에 가셔서, 어 우리는 주 눈금 눈금을 눈금에 가셔서 주 눈금을 교차로 수정하시고요.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효과에 네온 효과에 어 OPT 파란 강조색 1로 차트 다문항의 서식을 지정해 주시고 작성하신 차트와 문제 제시된 차트를 비교해 보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매크로 문제를 볼 건데요. 단추에다가 매크로를 연결할 거예요. 그러면 개발 도구에 가셔서요. 삽입에 단추를 클릭합니다. 위치는 N2부터 O3 영역에다가 Alt 키 누르고 드래그 하셔서 첫 번째 매크로를 서식 7월이라고 입력할까요? 서식 7월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기록을 누릅니다. 매크로 기록을 하셔서 연결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 D3부터 음, 7월달 데이터가 있는 H23까지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우리는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요, 어, 현재 셀 값이 0인 경우에는요, 셀 값이 0과 같습니까? 그러면, 어, 미, 큰 따옴표 묶어서 미음에 한자키 검정색 동그라미를 표시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겠다라고 하니까요. 세미콜론에서 공백, 다시 세미콜론에서 공백 처리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어, 일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이렇게 동그라, 아, 영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동그라미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누르셔서 텍스트를 어, 서식 7월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음,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할 건데요. 단추를 이용해서 연결할 거라서 삽입에 단추를 선택하신 다음, N5부터, N5부터, a l 키 누른 상태에서 5 6까지 드래그 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음, 서식 8월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서식. 8월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하신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I3부터 L23까지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는데, 어셀 값이 0이라면 파랑색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랑이라고 넣으시고, 0과 같습니까? 어, 그러면, 음 동그라미를 표시하는데 미음 눌러서 한자 키 9번에 동그라미 표시하고 숫자를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마이너스 1과 같습니까 빨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빨강을 입력하시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그러면 음 별표와 미음 누르고 한자 키 누르셔서요 어, 별표를 어, 7번의 별표를 입력하시고 숫자를 표시할 거고요. 세미콜론 그 외는 에 음, 큰따옴표 눌러서 미음 누르고 한자키 검정색의 별표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서식, 어, 조,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단추 위에서 텍스트 편집 눌러서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 이름이 서식 8월이었습니다. 텍스트도 서식 8월, 8월로 표시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크로 두 문제 기타 작업에 서식 사용자 지정 서식을 적용하는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에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현재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고, 분양 정보를 선택한 다음, 어, 더블 클릭합니다. 분양 정보를 클릭하면요, 분양 정보 등록이라는 폼을 보여주세요라고 점쇼라고 입력하시고요, 왼쪽 개체에 폼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면 분양 정보 등록이라는 폼을 확인할 수 있어요. 폼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코드 보기를 클릭하시고, 어, 개체는 유저폼인데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하시면 돼요. 프로시저에서 첫 번째 CMB 지역에다가 지역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로 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하실 데이터는 문제의 I9부터 I22 영역을 연결하라고 되어 있고요. CMB 분양 형태에다가는요 데이터를 연결할 건데요. H9부터요. H h16 영역의 데이터를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폼 초기화 작업, 두개 콤보 상자의 데이터 연결하는 작업 하셨고, 종료, 세 번째 문제를 먼저 할게요. 왼쪽에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를 선택하고, 워크시트에 값이 변경되었을 때, 체인지라고 선택하고요. 변경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어, 변경되는 대상에다가 셀 포인트를 이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경되면, 셀포인트가 이동되고 액티베이트되고 글꼴 스타일을 굴림체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 워크시트에 변경되는 대상의 타겟에 타겟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활성화 액티베이트라고 하시고요. 타겟에 어, 글꼴을 폰트의 이름을요. 굴림체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굴림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음, 세 번째 문제가 어, 다음에는 폼에 가셔서 분양정보 등록에 종료를 클릭하면 종료를 클릭하면 f1 셀에다가요 f1 셀에다가 음, 현재 날짜에 월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월을 두 자리로 표시하네요 포맷을 이용하셔서 포맷이라고 입력하시고 먼스 함수를 통해서 오늘 날짜에 데이터를 가져와서요 월을 두 글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형식을 설정해 주시고 F1셀에 조금 전에 입력하셨던 어, 월에 대해서 폰트를 굵게 BOLD 추리값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폼을 닫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로드 미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그래서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는 애플리셀의 현재 날짜의 월이 두 글자와 월자가 표시되고요, 글꼴 스타일 굵게 했고요, 폼을 닫도록 작성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포맷과 먼스와 데이터 함수 사용하셔서 작성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음 분양 정보 등록 폼에서 등록을 클릭하면요, 어 등록 폼에 입력된 데이터를 표에 입력할 건데요, 어 입력할 데이터 행의 위치 조금 이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있고, 분양 형태를 선택한 이후에는 다시 분양 형태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전용 면적에 입력한 입력된 값을 3.3으로 나누어서 워크시트 입력될 때는 전용 면적과 평수가 예시와 같이 입력될 수 있도록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포맷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어, 엑셀 화면에 오셨을 때요 입력할 기준을 A2셀로 잡으면 연결된 행의 개수는 두 개예요. 3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라서 플러스 1 해주시면 되고요. A부터 F까지 총 6개의 열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겁니다. 비주얼 베이직에 오셔서 등록을 클릭하면 입력할 행을 기억할 변수 I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 거고요. 레인지 기준이 A2셀을 기준으로 현재 커런트 리지 연,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셔서 더하기 1을 하시면 세 번째 행이 되고요. 우리는 i, 첫 번째 열에다가는요. 아파트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라고 txt 아파트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총 6개의 열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라서 복사해서요. 둘 네, 다섯, 여섯. 그래서 두 번째 열은 B열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열은 C열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D, 다섯 번째 E, F까지 어, 일단 복사 붙여 넣겠습니다. 두번째 세대수는요. 현재 폼에 가셔서 세대수, txt 세대수에서 입력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txt세대수.value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마찬가지로 아파트 이름도 .value 입력해 주시면 되고 생략하실 수있고요 분양 형태인데요. 아까 분양 형태가요. 어, c m b 분양 형태에서 선택한 이후에는 다시 분양 형태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음... 세 번째 열에다가 cmb 분양 형태라고 입력하시고, 점 밸류 넣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고요. 아래쪽에 오셔서 CMB, cmb 분양 형태의 값을 수정할 수 없도록 잠그겠습니다라고 lock을 하시면 돼요. 어, 그 다음 lock 키를 출입 어, 값으로 설정하시면 변경할 수 없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전용 면적인데요. 아까 전용 면적에 대해서 문제 언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txt 전용 면적의 값을 입력받을 거고요. 전용 면적 값을 입력받고, 연결해서 3.3으로 나눈 값을 또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연결하겠다, 가로 열고, 다시 연결하겠다, 값을 어,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int 함수 입력하셔서 txt 전용 면적의 값을 3.3으로 나눈 정수를 표시할 거고요. n% 연산자 이용해서 어, 또 평형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어,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nt 함수와 n% 연산자 이용해서 작성해 주셨고요. 다음은, 음, 가격인데요. 가격은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맷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포맷, 어, txt, 가격의 값을 샵컴마, 샵샵샵 또는 샵컴마, 샵샵 0을 입력하셔서 천 단위 구분기호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F열에다가는요, 지역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작성하신 내용, 확인하고 또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분양 정보를 클릭하면 폼이 나오는가. 아까 분양 형태의 데이터 연결해 놓으셨고요. 지역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이름을, 어, 여러분의 이름, 이름 아, 임의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세대수 입력하시고, 분양 형태, 어, 네, 임의로 입력하시고요. 전용면적 여러분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셔서 음네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어, 가격도 그냥 임의로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역도 선택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여러분이 입력하셨던 아파트명, 세대수 분양 형태, 그 다음에 전용 면적을 좀 보셨을 때 입력한 값을 3.3으로 나눈 평형에 표시가 되어 있는가 가격 천 단위 구분 기호 들어가 있는가 지역 입력한 값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종료를 클릭하시면 예 분양월에 어, 여러분이 실습하는 연도에 월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굵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작업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